안녕하세요. 수원에서 용불사 당호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관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?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음을 나누고자 샀으니까 애청해 주세요.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점하고 영점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신점은 신에서 봐주기도 하고 또한 제자의 노하우도 있고 오래 가다 보면 연월일시에도 나오는 사주에서 오는 신점도 있을 거고 보통의 무당이라면 다 신점은 다 갖고 있어요. 그렇지만 영점이라는 거는 그 신점에서 연월일시 사주에서 나오지 않는 거 내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. 이 사람은 이사방위에서 나쁘다. 하지만 그 이사방위가 나쁜데 왜 나쁘지?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동쪽으로 갔다. 그 무슨 방편을 취했어요. 그렇죠. 취했지만 그조차도 되지 않는데 그 뒤를 볼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걸 영의 세계라 그래요. 영의 세계는 이 방위에서 방편을 취하고 또 어떤 비방술도 쳤지만 그 비방술을 능가하는 거를 영의 세계라고 해요. 보통 신점은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를 보지만 영점은 세 가지 곱하기 열 가지 정도가 더 더해졌을 때 그 사람 조상의 조상의 조상을 더한다. 또한 그 사람 사주일지에서 월에서도 1에서 30까지 있으면 신점은 1에서 30까지가 아닌 한 가지, 두 가지만 보지만 영점은 1에서 30까지 그 세세한 부분을 다 파헤치는 걸 영점이라 그래요. 근데 보통 무당들이 신점은 다 봐요. 근데 그 영점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다 점을 보러 오잖아요. 보러 왔을 때 쉽게 말하면 그 풀이가 구슬하지 않고도 모든 게 해갈이 나는 거야. 그저께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워서 점을 보러 왔어요.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. 우리 신랑이 돈을 못 벌고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자식이 유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든 게 파동이 난 상황인데 다른 데도 보고 또 굿도 하라는 얘기도 들었는데도 돈이 없는 상황.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왔는데 내가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이 사람 우울증을 구슬해야 되는 상황에 앉아서 쉽게 말하면 풀이로 이 사람 우울증을 고쳐서 보내고 인생을 바꿔줬어요. 그렇게 해서 구슬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사람 뒷면의 세계를 봐서 이 우울증도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거. 신에서 주는 영의 세계 깊이 깊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우울증을 왜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거는 영의 세계라고 나는 말을 해요. 그리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트라우마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인지 조상에서 오는 우울증인지 이거를 더 깊이 보는 걸 영의 세계고 신점이라는 거는 그 영의 세계를 보기 전에 작은 걸 가지고 구슬하기 전에 그런 걸 봐주는 걸 신점이라 그래요.